경기 광주시로 공공기관 이전이 결정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의 이전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1위였던 가평군의 순위가 조작되었다는 뉴스버스 보도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평군의회는 11월 10일 오후 주례회동에서 이승일 부군수로부터 경기도와 유선 통화에서 오감사 결과 혐의가 없다는 내용을 보고받자 의원들은 국민들이 받을 충격이 너무나 크다며 이건에 대해서 조속히 국민들이 납득하도록 감사원 및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저희가 일을 했는데 광주시 때 그때는 이런 보도 내용을 접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현재 진행 사항을 부수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이전 대상지역 조작 정황이라는 개인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얼마 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하고 노력을 기울였던 가평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과 박탈감을 주는 사항으로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도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실에 언급이 있었는데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부부님 말씀은 현재까지는 언론을 통해서 조작됐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감사를 진행한 결과 경기도의 감사에서는 이상이 없다. 그런 보고를 받으셨다든지 이런 말씀이시죠? 네, 유선으로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감사에서 없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경기도에서는 뉴스버스에 언론중재비를 제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에서는? 그거는 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경기도에서 감사청구가 나왔는데 지금 이게 지금 계속 확대 재생산이 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경기도 감사를 만약에 불신을 하게 되면은 집행부에서 뭐 어떤 지금 행동을 취하실 겁니까?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그냥 경기도에서 나온 사항을 그대로 그냥 국민들한테 통보하고 그거대로 그냥 그것을 그냥 무마시키고 말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여론을 보면 국민들의 여론이 오늘도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런 주례 전에 부분수님한테 보고를 받는 건 국민들의 여론이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어떤 조치를 갖고 있습니까? 후속 조치로 해서 이제 MOU를 체결을 해서 이거 155억 원의 특별 조정 아니, 교부금을 그거는 조금 이따 제가 질의를 할 거고요. 그죠? 혐의가 없다. 근데 그게 우리들의 국민들한테 불신감이 있고, 그 경기도 감사를 못 믿겠다. 그리고 국민의 여론이 계속 악화가 되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게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그걸 방관하고 국민들의 여론은 뭐 들끓든 말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쉽게도 평가 과정에서는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군의 인식 내지 동향 이런 거를 찾아가서 전달을 하고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가서 한번 동향 파악 정도는 할 수는 있지만 이미 감사를 철저하게 해서 다 혐의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외에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감사에서 결과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 다음에 정당하게 우리가 진행이 된그 선정이었다라는 거는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언론 홍보를 한답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뭐도 차원에서 공공기관 이전 담당관 실도 있고 또 감사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대응을 하더라도 이제 도에서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검사 결과를 언제 정식으로 통보받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유서 통보받으신 거잖아요. 정식 문서로 내려온 게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을 시행을 했다고는 그렇게 이제 오전에 들어갔거든요.
동문시에 오는 그럼 과태공은 언제 내려옵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려오질 않습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종결하는 겁니까? 경기도에서 종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러한 의혹에 쌓여 있는 지금 보면은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하는 가평군에는 그런 사실을 풍부한 아닙니까? 그거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는지만 별도로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지금 그때 9월 29일 날, 지사님하고, 그 다음에 삼계군 포천, 연천, 가평이 업무 협약식이었죠. 네. 농사공원, 그 다음에 행복센터, 뭐 전부 다, 저 복지재단 전부 다 떨어지고 났을 때, 포천, 가평, 연천이 떨어지고 났을 때 이 업무 협약을, 그러니까 이게 달래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2월 중에 그 3개 신고는 이제 150억씩 지금 이제 지원이 되는 거는 이제 결정이 됐고 아마 12월 중에 경고가 될 겁니다. 12월 중에 경고가 됐는데 액수는 얼마 정도? 150억 원.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조작된 내용이 전혀 없다 그러면 언론 중재위의 뉴스포스를 제소하든지 맞는 거 아닙니까? 가평 국민들한테는 지금 엄청난 실망과 배신, 분노, 경합 이런 전부 다 그런 거니까요. 저도 의원이기 전에 가평 국민을 한 사람으로 보면 이건 상당히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당황스러워진다. 그러면 아무리 가평 국민이 변방이지만은 경기도에서 뉴스버스에서 나온 사실이 조작된 정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언론 중재에 제소를 해줘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분은 어차피 도청에서 이쪽으로 나오신 분이니까 도에서는 경기도에서는 이걸 언론 중재에 제소를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우리 가평국민들한테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정황만 없다. 이건 아니죠. 경기도에서 한 거니까 나도 손 놓고 계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만약에 방어를 벌써 방어를 하시고 아니면 잘못되고 있으면은 우리가 장기기간이지만 건의하고 정정할 거 있으면 뭐 재심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 공직자 모든 분이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도에서는 이게 감사까지 갔는데 가평군에서 몰랐다는 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총이 없음으로 나왔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일반 단체에서 수사를 의뢰해서 이게 잘못된 거로 나오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평군의 입장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사실이고 실제로 정황 조작이 있었다면 그건 뭐 당연히 이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거고 그 관련자들은 뭐 해당 그 뭐 사법 조치라든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군에서도 이게 적극적으로 이게 보면은 녹취록도 나왔더라고요. 제가 뉴스 보니까 녹취록도 있는데 이게 혐의 없음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정말 수사 의뢰에서 가평군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냥 간단히 혐의 없음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7월 27일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 이제 11월 그러니까 가평군에서 7월 27일부터 여태까지 감사를 했는데 오늘 처음 통보 받고 전에 혐의 없음 이거밖에 아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혐의 없다는 거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제 이제 도의회에서도 지금 그 나왔던 얘기입니다. 국민들이 이게 혐의 없음 나왔으면은 가평군에서 국민들한테 그만큼 고생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혐의 없음이 나왔으니까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통보를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언론의 의혹 나온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큰 상처일 것입니다. 그래서 도 감사의 결과가 혐의 없음이 나왔으면 도에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뭐 언론 중재위라든지 아까 이상민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 행보에 우리 가평군에서도 뭔가 액션을 저는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처를 행정부에서 보듬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게 사실이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
그동안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한두 번 그런 일을 겪은 게 아닙니다. 우리 가평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돈을 들여서 도전을 했지만 떨어졌으면은 우리도 그냥 아마 수긍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뉴스포스인가 거기에 그 기사 내용을 보면은 녹취록도 있고 그리고 또 강 위원이라는 그 지능원장이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라고 다들 이렇게 알고 있고 또 그분이 그거를 끝내고 나서 또 이재명 그 대통령 후보자 캠프에 또 들어갔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 이거는 뭔가 사전에 짱친 고스톱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가평은 들르기에 불과했다 그랬으면 지금 혐의 없다라고 그렇게 판정이 났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개편이에요. 그 경기도에서 감사했던 분들이 다 그 식구가 그 식구야. 그럼 누구 편을 들겠어요? 우리는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뭐 진짜 국가는 감사원에다가 정식으로 의뢰해서 공정한 심판을 받던가 아니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제소를 해서 그 뉴스버스인가 그분이 잘못됐다는 걸 갖다 입증을 하면 우리도 수긍을 해. 근데 우리가 무조건 뭐 거두절미하고 혐의 없다? 그럼 우리 가평님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저는 선택하고 싶어요. 뭐냐면 국가감사원에다가 정식으로다가 감사를 해야지 이게 공정성이 좀 확보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언론중재위원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그 뉴스버스나 그 분이 그런 유포를 했다면은 그분이 처벌을 받든지 뭐 공고를 받든지 그래야죠. 그럼 아 그분이 잘못 들었다. 내가 뭐 어떻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를 인정을 하면 우리도 믿지만 그냥 무슨 혐의 없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분해서 반드시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평 국민이 의혹이 없도록 아 그랬어 그랬었구나. 아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그렇게 수동이 가야 다 인정하는 거지. 그냥 혐의 없다 그러면 누가 나부터라도 인정 안 하죠.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 부근해지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본단이 이제 최근에 이제 체류 결론이 이제 나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뭐 이제 가평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도에서 이거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먼저 동향을 한번 살펴보고 그 대응 책임지는 그 향후 계획 그거를 어떻게 이제 한번 처리를 해 본 다음에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여기 빨리 사건으로 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한 결과에 혐의 없다는 그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아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좀 보면 좀 풀립니다. 그 뉴스버거에서 그 보도한 내용이 부근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해프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이제 감사가 진행 중이었다면 뭐 끝까지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 감사 결과를 믿을 때에는 모두에 대한 신뢰성에 좀 의문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그 상처받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확실한 그 밝혀지기를 내용이 확실한 내용이 밝혀지기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응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일단 이 본상과 관련해서 이제 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를 그걸 동향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겠습니다. 내용의 그 정확성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감사 결과가 오는 대로 다른 의원님들 지적했듯이 감사 결과가 이렇게 통보가 왔다라고 하는 건 언론에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이 155억이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하는데 순위 조작이 있었다는 거 이거를 밝혀달라는 거지 155억을 행위 체결해서 주기로 한 거니까는 이거와 이거는 별개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정확히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결과물을 받아가지고 발표를 해주시고요. 또 그 이후에 촉구 이행 여부 관계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 상황을 보면서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